예, 안녕하세요. 조근입니다. 자꾸 준비했던 멘트를 까먹네. 예, 안녕하세요. 조근의 낭만공장 조근입니다. 제가 카페를 하나 개설을 했는데요. 오셔가지고 견적 요청도, 견적 질문도, 그 외에 다른 질문 사항들도 다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가입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태연이님이십니다. 1시 46분. 자, 160만원, 오버워치 방송, GTX 1070, i7 SSD 240으로 하고,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윈도우 추가로 160만원, 어떻게 이게 들어갑니까? 방금 화났음. 여기까진 좋았어. 여기까진 좋았는데, 모니터 15만원, 키보드 마우스 해서 5만원 해서 20만원, 윈도우 30만원, 40만원, 120만원에 지금 이게 나올 거라고 봐요? 봐봐요. 방금 지금 화났죠, 제가. 모르니까 그렇겠죠. 근데,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자. i7에 1070이에요. i7에 1070에 8기가예요. i7 1070 8기가 원했던 SSD 하드까지 뺄게요. 얼마 나와요? 나오죠? 자, 원하셨던 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방송하실 거면은 모니터 작으면은 힘들어요. 근데 24로 할게요. 2477 알파 스캔 거가 괜찮습니다. 자, 들어갔어요. 마우스 G102 들어갑니다. 키보드 아이락스 제가 쓰는 거 할게요. 제가 쓰는 걸로 할게요. 제가 뭐 저는 잘 몰라요. 전 이거 씁니다. 이거 괜찮아요. 자, 원하시는 겁니다. 방송용이라니까 램, 아이고, 방송용이라고 했으니까 램 16기가 넣을게요. i7 7700이고 K를 왜 넣는지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항상 보면은. 자, 지프스 1070입니다. 램, 그 SSD 250으로 넣었고요. 요거 240으로 가고 좀 낮은 걸로 간다 그래도 3만원밖에 안 빠져요. 대형 케이스 그대로 갈 거고요. 마이크로닉스 600W로 갈 거고요. 그리고 원해줬던 그냥 가성비 좋은 키보드, 가성비 좋은 마우스, 가성비 좋고 성능 좋은 24인치 모니터, 그 뭐냐, 윈도우 10, CPU 쿨러하고 쿨러를 샀습니다. 얼마 나와요? 197만원. 얼마 말씀하셨어요? 160만원이죠.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윈도우 없었으면 160만원 됐을 거예요. 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태연 이님께서 모르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봅니다. 네. 오케이. 총 댓글. 댓글을 좀 보고 싶다. 자, 오케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윈도우를 빼면 160이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60 가야 돼요. 60 가도 20만 원 빠지거든요. 60 가면 여기서 20? 그럼 177만 원이에요. 그래도 넘죠? 그래도 오바죠? 거기서 램을 빼요. 그러면은 8기가 가지고 방송하기 힘들어요. 특히나 방송하게 되면은 또 i7 그 CPU가 좋아야 되는데 저도 방송 하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그래서 저 i5 쓰잖아요. 그래서 저 이거 샀어요. 이거 샀어요. i7. 이제 나중에 인증할 거예요. 제가 인증하려고 하는 게 봐봐요. i5에 지금 2기가잖아요. 저 이거 i7으로 갈 거예요. 자, 결론 이렇게 내겠습니다. 방금 이렇게 되게 너무 무성의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훑어 보지도 않고 왔다는 소리잖아. 제가 여기 장사합니까? 제가 지금 고객님들 상대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지 아예 그냥 손발 다 놔버리고 제가 뭐 저한테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놔버리고 제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최소한 이 가격이 어떤지는 훑어보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건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훑어보지도 않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 뭐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훑어보지도 않았다는 건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좀 반성하셔야 돼요. 본인 컵 맞추실 거 아니에요? 160, 200씩 들어가면서 본인 컴퓨터 맞추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정도의 열정을 좀 보이세요. 가지시고. 제가 쓰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쓰시려면 본인이 더 열심히 보고 어떤 게 좋더라. 그렇게 갖고 와야지. 1070이요? 1070에 몇 기가 달려있는지는 아세요? 7700K는 왜 가는지 아세요? 오버클럭 안할 건데? 모르잖아요. 아세요? 아시면 그나마 다행이네요. 최소한 지식은 있으니까. 그럼 그 지식을 활동으로 해서 한번 견적을 내보세요. 응? 견적을 내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번 기회로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잖아요. 뭐 부모님이 컴퓨터 사주시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 피땀 흘려 번 돈을 아무것도 모르게 사지 말자고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본인도 하다못해 전단지 알바 하루 뛰면은 죽어납니다. 어? 죽어나는데 얼마 받아요? 2만 원에서 3만 원 받아요. 근데 그거에 몇백 배를? 몇십 배를? 최소한 알고는 갑시다. 윈도우 10,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까지. 자, 너무했단 생각이 들죠? 제 얘기 들어보니까. 영, 제가 짜증은 낸건 정말로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했잖아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보고 오세요. 제가 맞다 그러면 다 그대로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너무하시네요. 진짜 너무하시네요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답변 드렸고요. 마무리할게요. 제 견적은 저에게는 정답입니다. 거리에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생각과 100개의 세상이 있다 했습니다. 고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제가 쓴다고 생각하고 견적을 짜드리는 조군이었고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카페 가입 부탁드리고 견적 내실 거라면 한 번이라도 훑어보고 오세요. 저는 업자가 아니에요. 제가 판매하면은 저렇게 그냥 다 판매합니다. 아니잖아요. 제가 파는 거. 그죠? 한번 다시 볼게요. 제대로 올렸나? 램 16기가 70 한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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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게 올렸네요. 네. 다음에 또 봐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태연이님, 고맙습니다. 카페 가입 고마워요.